위원장님, 오늘 그 다섯 명을 이준석 대표가 추천했다라는 것과 관련 진실공방 벌어지고 있는데 좀 확인 부탁드려요. 김정재 의원이 아마 그 잘못 알고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본인이 방송국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 알고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정정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연락을 제가 받았습니다. 네, 받았고, 다만 혁신위와 관련해서 많은 말씀들 하고 계시는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억측을 가지고 혁신위의 활동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말씀들 하시는 것은 우리 혁신위의 책임을 맡고 있는 저로서는 참 용납하기 어려운 그러한 발언들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발언들을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까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 룰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지금 공천은 어떤 점이 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보시는지, 현재 공천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저 혁신위원들이 워크샵을 앞으로 하기로 했는데요. 워크샵을 통해서 국민들이 원하시는 어떤 공천의 시스템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과의 당 내외 여러분들과의 소통 또 앞으로 계속하면서 우리 당의 공천이 국민들 보시기에 정말 신뢰받는 그런 공천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하면서 점검하고 개선될 할 점이 있다면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이 활동 기한 연말까지는 좀 너무 미치지 않냐는 듯한 것 같은데, 활동 기한 어떻게 길게 가시는지. 현실적으로 이제 정기 국회에 들어가면은 또 집약적인 혁신이 활동을 하는데 좀 어려움도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여유 있게 저희들이 기간을 설정을 했고요. 중간중간 결론이 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간 결론 형식으로 여러분들한테 공개해서 또 최고에 올리거나 그런 방식으로 매듭을 지면서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소위를 좀 나누신다고 하셨는데 소위는 좀 몇 개 정도로 나누실지? 그게 이제 아젠다가 세팅이 돼야지 이제 각 분야별로 그 소위가 나눠질 텐데요. 저희들이 사실 오늘 좀 더 많은 논의를 할 수 있었으면은 아젠다 세팅에 좀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었을 텐데 시간이 좀 제약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워크숍을 하면서 아젠다 세팅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소위가 어떤 분야에 몇 개의 소위로 구성될지가 거의 윤곽이 잡힐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자꾸 이제 갈등의 중심에 혁신위가 서고 있는데 안에서 뭐 위원들분들 의견은 없으셨는지 좀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가실지. 당내 갈등에 관해서는 저희 위원들은 뭐 당내 갈등이 우리 혁신위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거기에 관한 논의는 전혀 없었고요. 당내 갈등과의 당내 갈등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혁신위는 흔들리지 않고 혁신위에게 맡겨진 소임을 끝까지 다할 생각이고 우리 위원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